저번 달에 갈비가 얼마나 나왔어요?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? 아 그러고 보니 이리나 씨도 매달 관리비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친구들과 같은 생각이 들곤 했었잖아요. 맞아요. 저 정도 나와요. 왜 큰 얘기 나오지? 명세표를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의문투성이었죠. 내 동생은 아파트 이번에 그 전체 뭐 배관 공사인가 그걸 했는데 아 이런 공사하면 또 많이 나와요. 알고 보면은 그 비리가 되게 많대. 아, 그걸 방법이 있다던데. 그거 나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누리장터라고 그게 있다고 하던데? 장터? 누리장터란? 민간 부문의 나라장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모든 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구축한 민간 전용 전자조달 시스템을 말합니다.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민간 부문 사업을 전자 입찰로 진행할 수 있어서 공사비 절감은 물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. 주민들은 전자 계약, 대금 청구, 견적 요청, 역경매 등 모든 조달 업무의 진행 사항을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. 다음 날 아침, 일찌감치 친구와 한 아파트를 찾았는데요. 해서 보수했다고 하길래 얼마나 바뀌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. 이 아파트에선 누리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. 요즘 아파트가 관리비 비리에 대해서 뉴스에 많죠. 많이 나오죠. 투명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이 누리장터를 2014년도부터 이용하게 됐습니다. 크고 작은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누리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비 절감 효과도 얻었답니다. 외벽 도장 공사의 경우 누리장터 이용 후 약 3억 3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해요. 많이 줄였는데요. 아파트 관리 사업을 전자입찰로 한 덕분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답니다. 근데 거품이 빠지고 투명성이 있어 좋아요. 그래서 주민들이 이 한 점의 그 비리 의혹이라는 걸 아마 인식을 안 할 겁니다. 네.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누리장터 이용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. 현재까지 지금 4,500여 개 기관이 지금 등록이 됐고요. 그다음에 2,400여 건이 전자입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. 전자입찰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 그 확산 속도는 그 크게 그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며칠 후 이웃 아파트에서 노는 새 남매를 발견한 이리나 씨. 아, 너희들 왜 여기서 놀아? 아, 저쪽 놀이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. 맞아. 그래? 응. 엄마가 놀이터를 찾아. 고민 끝에 체린이와 찾아간 곳은 바로 관리사무소. 체린이가 놀이터 부족한다고 했어. 좀 놀이터 눌려달라고. 놀이장터 이용해서 입찰하자고 말해볼 거예요. 아직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걱정되세요? 이제는